홍진호가 나포되기 전까지 북한 수역에서 하루 넘게 조업 중이었죠. 저희들이 파악인하기로는 20시간 정도를 예, 그러니까, 머문 걸로 예.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경비정도 발견 못하고 우리도 발견 못하고 그런 상태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 지역 자체가 뭐 장비를 끄고 위치 장비를 끄고 들어갈 정도로 자주 월경하는 지역이죠. 네. 한 그리고 제가 알기로 북한 어선도 일본 경제 수역으로다가 자주 넘어가서 나포되기도 하는 수역이고 마찬가지로 북한 어선도 우리한테 넘어와서 잡히기도 하는 지역이죠. 네. 그런 걸로. 예. 저는 딱 한 가지만 지적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일은 앞으로 더 발생할 거죠. 못 막습니다. 그렇죠? 제가 볼 때는 가서 뭐 5m 간격으로 줄 서 있지 않나는 못 막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질 때 우리가 조난당했는지 아니면은 나포됐는지를 빨리 분별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예상 가지고 못할 게 있어요. 뭐냐? 남북 한라인입니다. 남북 한라인이 있으면은 그 실종된 배가 혹시 넘어갔나 그쪽 보호하에 있느냐 확인 금방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다음부터는 그 헬리콥터 띄우고 러시아 일본까지 공조해가지고 그 넓은 해역을 갔다가 무리하게 수색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게 안 된 겁니다. 언제부터 안 됐습니까? 개성공단 문 닫으면서부터 안 된 거죠. 네. 2016년 맞습니다. 2월 말 3월 초부터 안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지난번에 우리 선을 넘어온 북한 어선들 돌려보낼 때 모든 한라인이 끊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메가폰으로다가 DM 판문점에서 메가폰으로다가 저쪽에다가 알렸죠. 네. 이게 저는 다른 나라 언론에서 알까봐 두렵습니다. 알면 이건 분명히 토픽 나타났습니다. 탑이에요 이거는. 세상에 지금 어느 시대입니까? IT 강국에 어떻게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정부와 정부 사이에 비상한 사고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신을 하는데 메가폰으로 육성으로 하는 뭐 자연 친화적 교신 방법입니까? 뭐 그런 거 계속 애용할 거예요? 에코 뭐 정책입니까? 저는 이 대책을 세우려면 국민을 불안에 빠뜨리지 않으려면 또 이런 사고를 미연에 빨리 해결하려면 이 국민의 안전을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도 남북 한라인이 별도로 개설되어야 한다는데 이게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네, 저희 그 대통령께서도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시고 지난 베를린 선언에 그 인도적 적십자 회담과 함께 군사 회담을 제의하신 것도 그런 취지에서 하신 겁니다. 예.